띄어 맞추기가 미루다가 만드는 석고 만들기를 할 거예요. 이 저울은 다이소에서 산 거고요. 여기를 열면 건전지에 방금 넣었어요.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인 것 같고요. 여기를 드라이버로 여는 불편한 게 되게 많았는데 다행히 드라이버가 아니라 너무 편했습니다. 온 버튼을 제가 눌러놨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면 무게가 나오죠. 컵은 기본 컵으로 같이 세트로 들어있습니다. 제가 컵을 왜 안 산다 생각해봤는데 세트로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안 살 것 같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요새 기억력이 안 좋아졌습니다. 일단 저울에 있는 요 아이 무게가 46 정도 나가더라고요. 43. 그럼 여기서 43을 빼면 되겠죠. 크렘수를 맞춰서 석고가루를 넣어주겠습니다. 석고가루는 따로 보관을 해놨기 때문에 위글위글 서랍장에 넣어뒀습니다. 위글위글 서랍장에 영상에서 보셨듯 잠시만요. 이렇게 생겼고요. 종이약들은 종이가 있어요. 석고틀입니다. 틀에다가 여러가지를 만들어줄 거예요. 얘는 트레이 전용이고요. 얘는 방향제 전용입니다. 가루가 많이 없기 때문에 금방금방 빨리 만들어줄 거예요. 색소는 분홍색이 들어갑니다. 따로 구매했는데 얘가 좀 비싼 아이예요. 얘는 석고 방향제 전용, 무려 석고 전용의 용액, 석고 그 뭐라 해야 되지? 색소입니다. 자, 우선은 흰색부터 만들고 나중에 색소를 넣는 방식으로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틀이 많이 없어서 아쉽네요. 가루는 작은 걸 이렇게 준비했고요. 섞는 건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섞어볼 거예요. 무게를 맞춰서 만들어 봅시다. 이 유화제는 없어서 넣지 못하고 물과 석고가루로만 만들 것 같아요. 양이 되게 많아 보이죠? 근데 그람 수는 별로 안 나간다는 게 함정. 가루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안 나가는 것 같고요. 저는 한 개 다 쓰고 조금 남겨놓고 다 썼습니다. 양이 모자라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여기에 꽉 차있는, 어이구, 큰일 날 뻔했다. 여기에 꽉 차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따로 봉투가 또 있더라고요. 아이, 콧물나. 석고가루 아까워. 떨어지는 거, 왜. 아까워, 아까워. 아, 다 난리 났다. 터졌다, 난리 났다. 네. 트레이에 있는 먼지를 제거를 좀 해줬어요. 그래야 잘 나올 것 같아서. 석고가루 떨어지는 게 조금 아깝긴 하네. 이제는 물의 그람수를 맞춰줘야 할 것 같아요. 물 같은 경우는 가루보단 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 더 넣을게요. 물 무게를 따로 냈어야 되는데 아깝게 물을 먼저 넣지. 오늘 먼저 넣을 걸 나중에 넣어서 무게가 조금 초과됐습니다. 일단 나무 막대로 휘휘 저어줄게요. 가루는 많은데 물은 너무 조금인 것 같아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잘못된 것 같거든요. 가루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물을 좀 더 넣어줄까요? 물이 너무 조금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석고를 만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적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좀 많이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계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굳기 전에 휘적휘적해서 섞어서 가루를 좀 물처럼 만들어줄게요. 그려줍시다. 물이 너무 방금 너무 조금이었어. 무게랑 상관이 없나? 모르겠다. 나는 휘적휘적. 새 하얀 색깔이 아니라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색깔 보고 살 걸 그랬나? 색깔을 안 보고 샀더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기본 틀에 붓기만 하면 되니까 굳기 전에 많이 휘적휘적해서 해줄게요. 빠르게 휘저어야 되니까 자꾸 휘저어줄게요. 베이킹 만드듯이 베이킹 만죽하듯이 하니까 재밌긴 하네요. 그래서 걸쭉한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기본상 예전에 해본 결과 물이 너무 많아도 덩어리짐이 없어서 안 되고 물이 너무 적어도 안 되더라고요. 저
적당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종이컵으로 계량할 걸 그랬나? 근데 가루보다 물이 너무 적어서 지금 느낌이 좀 안 좋은데 한번 해볼게. 틀에 조금씩 부어줍시다. 너부터 먼저 먼지 떼내고 굳기 전에 넣어야 되니까. 물이 너무 조금이라서 난리 났다. 옆에 흘렀어. 이씨. 안에 넣고. 물이 너무 조금이라 망한 것 같거든요. 일단은 물 조금만 더 넣고 다시 해볼게요. 빨리 굳어서 안 돼. 굳기 전에 해야 되는데. 닦기. 흘린 건 닦아줘야 돼. 더 많이 휘적휘적해서 물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굳기 전에 빨리빨리 부어줘야 되는데 덩어리 진 거는 펼쳐줄게요. 덩어리 진 것까지 되면 안 되니까 물 좀 더 부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지? 틀이 약간 삐뚤어서 제대로 세워줘야 돼. 아, 덩어리 진 게 좀 많아서 걱정이 좀 되는데. 비커도 조금 더 작은 걸로 살 걸. 큰 거 기본적인 걸로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평평한 곳에 있어야 잘 되는데. 가루 있는 부분을 물 있는 부분으로 풀어줘야지. 물이 너무 조금이라서 자꾸 잘 안 되나 봐. 아니 이런 석고 가루가 내가 원하는 석고 가루가 아닌 건가? 일단은 가루를 좀 빨리빨리 풀어주고요. 괜찮겠다 싶을 만큼 양을 좀 더 부어주고 넘치지 않게 부어주고요. 됐다. 하다가 탁탁 쳐줄게요. 이거 제거하고 덩어리 진 거를 풀어주고 바닥을 탁탁 쳐서. 아 흘렸다. 난리 났다. 조심해야지. 됐어. 아 많이 망했어. 덩어리가 너무 많이 졌어. 계량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망한 것 같은데. 아니 조금이 아니라 많이 망했나? 어쨌든 처음이니까 좀 봐주세요. 다음에는 종이컵으로 계량해야겠어. 실패할 것 같은데. 이 그릇 저울이 잘못됐나? 내가 너무 많이 넣었나? 10g이 100g인 건가? 그러니까 비율을 잘 몰라서 망한 것 같거든요. 가루를 너무 많이 넣었어. 하긴 그렇게 많은 가루를 넣었는데 물이 이만큼 조금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했어. 그쵸? 평평한 곳에 둬야 되는데 평평하게 맞춰주자. 휘적휘적. 머리카락 들어가면 이대로 굳어서 안 돼. 그리고 이제 석고가루에 물을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 일단 적긴 적자. 휘적휘적 많이 저어주자. 아 그리고 이 틀도 좀 평평한 데다 있어야 되는데. 아 아쉽다. 몰라. 일단 해. 굳기 전에 빨리 해. 이거 석고가루가 좀 아까워요. 물이 너무 조금인데다가. 그럼 아니 괜찮나? 몰라. 일단 풀어. 이게 덜 풀려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가루가. 물 양은 적당한데 석고가루가 너무 많아서 덜 풀려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많이 휘적휘적 해줍시다. 휘적휘적을 좀 많이 해주면 굳기 전에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육수가루 푸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묘한데. 일단은 분홍색으로 같이 넣어보려고. 이거 석고 만들기 하시는 분들 암 걸리시겠는데. 내 영상 보면은 아 저렇게 석고를 못 만들어 이럴 수 있는데 옛날에 해보고 안 해보기도 했고 너무 오랜만에 해보고 신기하기 속에 있는데 너무 오랜만에 해보는 느낌? 저 전문가분들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도움 좀 주세요. 웬만하면 학원을 가라는 이유가 이래서구나. 집에서 해보려니까 되게 힘드네. 덩어리 진 게 너무 안 풀린다. 양을 너무 많이 넣었어. 몰라. 일단 덩어리 진 거 풀어줬고 좀 많이 풀었어. 얘도 지금 트레이가 평평한 데다 둬야 되니까 치워줍시다. 다른 데를 치워서 둬야지 또 굳잖아요. 굳을 때까지 딴 것도 치워서 잘 해줍시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옮겨주자. 섞고 굳기 전에
다른 곳에 옮겨줄게. 이번엔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 아까 그냥 그대로 부을 걸 그랬나? 그 바로 있는 부분은 잘 맞춰주시나. 물 좀 안 넣고 덩어리 전체로 부을 걸 그랬나? 일단 색소 넣고, 색소가 아니라 색소 발음 이상해서 색소 한 방울 또? 왜 안 나와? 막혔나? 막혔네. 막아놨네. 아 이럴 때 색소가 또 뚜껑이 안 열려있어가지고 가위를 자르는 건가 본데. 가위를 자르자. 됐어. 아 두 방울 떨어졌다. 큰일 났다. 몰라 한 방울이면 되는데. 눈물이 떨어져. 오 색소. 오 마블링. 마블링 느낌 좋아해서 덜 섞은 상태로 해볼까요? 저는 색깔이 다 풀린 것보다 덜 풀린 걸 좋아해가지고 하얀색이 아니라 덜 예쁘다. 이렇게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 색깔 조금 더 넣읍시다. 너무 안 진해요. 색깔이 두 방울 갖고 안 되는데 양이 많아. 석고양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넣었어요. 비싼 염료인데 아쉽군. 막대기 자꾸 어디다 두는 거야 내가. 아이고 오 엄청 진하다. 여러 방울 넣었더니 엄청 진해요 색깔이. 다 풀긴 좀 그러니까 모양 내서 해보자. 마라밤. 얘는 좀 묵어요. 물이 많이 없어. 터져서 탁탁 쳐주자. 덩어리 진 채로 탁탁. 다음에 막대기. 지가 스스로 내려오긴 하는데 덩어리 졌어. 벌써 이렇게 덩어리 지면 안 되는데. 물 좀 덜 넣을 걸 아쉽다. 제가 저 석고방향제는 사실 틀이 좀 많을 때 만들려고 했는데 틀이 없을 때부터 만들어보고 싶어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일단 가득 채웠으니까 괜찮겠지? 다른 틀에도 만들고 싶어. 일단 이렇게 하나 완성. 남은 닦아내는데 남은 석고가루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완벽하게 다 풀었는데 버리긴 아깝잖아요. 굳기 전에 이거라도 틀에 넣으면 완성될 텐데. 곰돌이 틀이 아직 많아서 곰돌이 틀에다 넣고 싶은데 넣을 수가 없네요. 물 좀 더 채울까요? 굳기 전에? 아, 너무 양이 좀 많아요. 괜히 다 넣어가지고 망했어. 석고가루가 물에 완전 풀어질 정도로 물을 좀 넣어야 되는데 너무 가루를 많이 했더니 덜 풀린 상태로 만들어서 망한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상태는 돼야 되지 않을까? 아예 다 풀려서 물처럼 돼야지 완벽하지 않을까? 색깔도 확실히 막 다 넣는 게 더 예쁘다. 괜히 씨 이렇게 하고 망한 이게 더 완벽한 상태인데 이렇게 할 걸 망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 풀었으니까 이거는 어떡하지? 다른 틀에 붙고 싶은데 틀이 없네. 아 힘들어. 일단 서랍 보관하면 따로 보관해두고. 틀이 없어. 틀이 구는데 30분 넘게 걸리는데 틀이 없어. 큰일 났네. 레진 틀이라도 써야 되나? 그래야겠다.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많은 석고가 만들어질지 몰랐어. 펜던트 틀도 써야겠어. 레진 틀이라도 끝이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쉐이커 틀도 쓰고 다 쓰자 그냥 레진 틀. 어쩔 수 없어. 빨간색 사고 먹어. 경화제 먹을까지 다 그런데. 이거는 작은 이게 목걸이 틀이거든요. 펜던트 틀 여기다가 방향제처럼 넣어주고요. 얘는 이제 오일이 안 들어가서 방향제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오일이 없는 덕구라 아직 안 넣었어. 그리고 잘 풀리게 막대로 저어줘야 돼. 이거 레진으로 만든 막대기였는데 그냥 턱구에 쓰자. 이쁘게. 그리고
장미, 최근에 산 에덴트의 장미풀이 있거든요. 이거 고치자. 작아서 실리콘 트레가 잘 될지 모르겠네. 실리콘 트레 한 번도, 사실 레진을 말고는 해본 적이 없어. 석고 가루로. 잘 될까, 얘도? 모르겠어. 다글은 다글러. 큰일 났다. 다글은 다글러. 미싫어. 이거 닦는데 난리 났다, 이제. 고생하는 거지. 막대기. 숟가락 없겠네. 이런. 솔로스는 난리 났어, 지금. 야, 소꿉바로 아끼겠다고, 씨. 조식 다 하다가. 아, 진짜 거꾸로 부었나 봐. 아닌가? 아니야. 석고랑 물이랑 잘 안 섞여서 지금 난리가 났어. 색깔을 다 풀어주게. 근데 거꾸로 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틀을 잘못했나? 모르겠다. 일단 가루가 잘 풀려야 되는데, 물에 안 풀려갖고, 색깔이 이상해요. 투톤이 돼버렸어. 응. 제대로 섞어줄게. 방향제가 아니라 지금, 굳은, 난리나 석고가 돼버렸어, 지금. 큰일 났어, 이제. 이 상태로 굳으면 이상해질 것 같은데. 가루가 덜 풀려가지고. 분명 나 많이 푼 것 같은데. 벌써 응고가 되기 시작했네. 아, 빨리 섞어주자. 벌써 응고가 되기 시작했어. 큰일 났어. 잘 안 섞였어. 물 양이 너무 없는 거에 비해 석고가루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아, 저울. 내가 볼 줄을 몰라서 망했네. 씨, 나중에 물어보고 다시 해야겠다. 딴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제대로 해야겠다. 스스로 하려 했더니 힘드네. 종이컵으로 할 거 써야 된다. 일단 레진 틀 다른 것도 갖고 옵시다. 레진 틀이 실리코 틀이 따로 있거든요. 쉽게 끼웠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다. 얘도 레진 틀. 아, 이거 물 더 섞였어. 지금 기름처럼 나뉘었어. 아, 물 좀 더 붓기 전에 됐어. 물 좀 더 양이 자꾸 늘어나잖아, 이러면. 아, 이 석고가루가 원래 방향제 만드는 가루가 아닌 건가? 왜 이렇게 안 섞이지? 이 정도로 안 섞이지 않을 텐데? 희한하네. 이거 전문가가 보시면 이제 화가 날 듯. 바보야, 이러면서. 왜 그렇게 만드냐고. 답답해 하실 것 같아, 나를. 바보 같다고. 난 내가 너무 싫다. 실패하는 내가 아름답지 않은걸? 벌써 실패를 예감하고 있는 우리. 물, 색소물인데 이건 석고가 아니고? 그냥 색소물인데? 안 섞여, 석고가루가 하나도. 오, 씨. 왜 안 섞일까? 그냥 레진 물이잖아. 아니, 색소 물이잖아. 가루가 안 섞여요. 어떡해. 큰일 났어. 아, 휘적휘적 너무 많이 힘들어, 지금. 손가락 앞. 좀 풀어줘야 돼. 아, 그 응고제 기름 그 리퀴드 같은 거 안 넣어서 이러나? 그래서 안 섞이는 건가? 물하고 석고가루면서 안 되는 건가? 근데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잘 되던데? 뭐지? 그때는 내가 향수 같은 약간 색 뭐냐 냄새 나는 걸 넣어서 굳어진 건가? 이게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몰라. 석고가루가 풀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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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져라. 너무 안 풀어진다 친구들아. 제발 풀어져. 어이구, 레진 굳은 거 있다. 또 떼어내자. 뜯어낼 필요 없어. 레진 굳은 거 필요 없어. 다 깨끗해. 냄새나, 레진 굳은 거. 자동, 나도 자연스럽게 마르는 레진이라, 자연 건조 레진이라서 됐나봐요. 이 정도면 됐겠지? 사고멍치 우당탕탕 난리 났네. 와우, 됐다. 이제 남은 가루는 섞어주고, 틀에 가득 채워줄게. 좀 더 틀 채워줄까? 좀 더? 됐다. 안 넘치게. 남은 가루 어떡해? 아씨. 틀 하나 더 있네? 틀 하나 더 있는데. 어떡해. 레진이 너무 많이 굳어있어. 근데 자연건조 레진은 좋은 점이 이렇게 떼낼 수가 있어가지고.
덜 굳은 상태. 끈적거려. 싫어. 끈적끈적. 어디 갔어? 수건. 깨끗하게 닦아내고 쓰자. 너무 더럽다, 틀이. 테이프 같은 걸로 원래 제거해주면 딱 좋은데. 테이프가 지금 딱히 따로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 뭐냐, 레진도 찢어지겠다. 조심해야 되는데. 원래 이런 거는 딱 바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더러워가지고. 금형 틀 제거. 사실 레진이 좀 짜증나는 건 이런 잔여물이 남는다는 게 제거하는 게 더 힘들어. 레진 만드는 것보다요. 잔여물 제거하는 게 더 힘들어요. 화학물질, 이 냄새도 부리고. 레진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뒤처리가 너무 힘들지 않나. 쉐이커틀 안 되겠다. 그냥 일단 넣긴 하자. 실험 단계니까. 풀어주고 가루를. 근데 이 나머지 달하고 펜던트 부분은 이제 가루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물인데? 큰일 났네. 너도 내가 부어줄게. 완벽한 석고 방향제로 다시 태어나렴. 됐다. 좀 많이 넣었어. 틀에 딱 맞게 평평한 곳에 두자. 그래도 가루가 이만큼이나 남았는데요? 너무 많은데? 풀어주자. 내가 뭘 만들 수 있을까? 틀이 많이 없어. 내가 지금 산 게. 싫어. 물이 너무 많아. 우선 제가 이렇게 만들고 완성되면은 여러분께 보여드릴 때 가루 남은 거는 굽기 전에 풀어야 될 텐데. 뭐 어디다 써먹을지도 모르겠다. 틀이 따로 없어, 딱히. 도자기 틀에다가 넣기에는 딱딱하게 석고가 굳어서 이상할 것 같은데? 뭘 하면 좋을까? 석고 틀을 일단 계속 안 굳게 휘저어야 되나? 30분 내내 휘젓고 있을까요? 그냥 굳게 굳기 전까지? 떼어낼 때까지? 근데 그 전에 굳어버릴 것 같은데, 석고가루가? 그냥 휘적휘적하고 있긴 해요. 망한 것 같아. 전문가처럼 열심히 이쁘게 해가지고 금방 해갖고 되게 잘 되고 싶었는데. 가루를 너무 많이 넣었어. 그래, 그냥 종이컵으로 할 걸 후회돼. 왜냐면 제가 종이컵 계량을 되게 잘하거든요. 물하고 석고가루의 조합을 잘 맞출 수 있는데. 아쉽다. 가루만 다 넣었어. 비싼데, 가루. 나중에 새로 사야 되거든요, 가루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기엔 사실 틀이 많이 왔을 때 할 거. 아, 후회된다. 틀이 많이 없는데, 지금. 모르겠어. 비율도 안 맞고. 영상이 망해버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 휘젓고 있는데 가루가 다 풀리지도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 만큼 지금 가루가 안 섞이고 있거든요. 믹서기로 갈아버려야 할 판이에요. 믹서기가 있으면 잘 풀리지 않았을까? 가루를 잘 풀리도록 손으로 계속 저어서 휘적휘적 하고 있어요. 베이킹하는 느낌이 나기는 손가락이 아파. 잘 붙는 자연 가루를 할까? 석고를 좋은 가루를 쓸걸. 방에 좋은 가루가 있는데 어딨는지 보이질 않아가지고. 옛날에 가루를 많이 사놨거든요. 아쉽다. 옛날에 배워둘걸. 제대로 배울 때 제대로 배울걸. 그냥 야매로 막 했다가 잘 만들어져서 잘 되네. 제가 원래 이거 잘 만들거든요. 손재주가 이렇게 나쁜 건 아닌데. 가루만 지금 몇십 분째 푸는 중. 가루가 너무 안 풀려요. 덩어리진 가루를 하루 종일 풀고 있어. 굳기 전에 풀어버려. 이히. 물과 기름이 섞이듯 석고가루가 지금 섞이지 않는 특수와 함께 변형이 되고 있어. 제발 굳기 전에 만들어줘라. 아, 곰돌이 틀 왔어야 했는데. 다 부으면 끝날 것 같아. 그게 좀 큰 틀이거든요. 곰돌이 틀 아직 안 온 게. 거기다 그냥 다 부어버렸으면 이거 완성인데. 아주 가루도 너무 많이 들어가갖고. 아까부터 했던 말 또 하게 돼. 짜증나, 짜증나. 안 돼, 망했어. 우선 틀이 없어, 틀이 없어. 틀이 없는 게 불행해. 망했어. 석고가루 다 갖다 버렸어. 망해버렸어. 그래서 16분이나 지났네? 되게 빨리 지났어. 시간이 되게 빠르다. 시간이 금방금방이 아주 빠르네. 자꾸 가루만 몇십 분씩 풀고 있는 거야? 손가락 아파 죽겠네.
힘들어 힘들어. 물 너무 많나? 모르겠어. 가루가 너무 안 풀려. 좋은 가루가 아니라 왜 중국산 가루라 그런가? 내 도구 탓에. 장인은 도구를 따뜻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런 둘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을. 둘이 많이 늦다. 망했다. 비닐봉투에다 넣고서 보관하기 좋잖아요. 굳지도 않은 거를. 에이, 틀이 없어. 색소 좀 더 섞고 싶다. 정화지 너무 웃기지. 글리세린은 넣긴 좀 그렇죠. 글리세린. 레진 작품도 좀 많이 만들어보고 싶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루가 늘어나. 안 풀어지네. 너무 덩어리졌어. 이적. 일단 저 장미 모양 하이트는 망한 것 같죠? 이미 망해버린 듯한 느낌? 너무 잘 보여. 레시펀트에게도 휘적기만 하는. 저희 인생처럼 석고가루가 휘적휘적 하고 있어. 너무 안 섞여. 물과 기름처럼 마치 섞이지 않는. 열심히 희적적 합시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 섞이겠지 뭐. 나는 작은 헛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희적희적 하는 중. 근데 잘 안 섞인다. 틀이 없는 게 큰일이네. 좋을 때가 있어야지. 색소도 쓸만한. 색소도 아깝고 가루도 아깝고. 한 시간 넘는 영상이 돼버릴 것 같아요. 떠드는 게 더 많아가지고 손가락 부러질 것 같아. 너무 열심히 잊었어. 30분 내내 휘적휘적 하면은 좀 섞일 것 같긴 해. 너무 안 섞여서 지금. 그냥 이 원형 틀 모양대로 굳혀볼까요? 그래야겠다. 차라리 크게 나쁘다. 이것도 원형이 아주 크잖아요. 크게 큰 석고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냥 이 틀대로 굳혀봅시다. 가루를 꽤 많이 풀었거든요. 잘 안 풀려서 그렇지. 이렇게 열심히 풀어서 그냥 이 동그란 채로다가 해볼게요. 붙여볼게요. 그럼 원형의 큰 망향제가 만들어지겠죠? 사실 이런 거는 오일 안 넣어도 그 방향제 오일을 뿌리면 되거든요. 사실 안에다 안 들어가지고 뿌려도 되거든요. 겉에다가. 그럼 물하고 섞고만 해서 만들어보려고 해본 건데 모양만 잡으려고. 망하면 이것도 부으면 되긴 하는데 모르겠어. 너무 덩어리지고 안 풀려. 믹서기라도 있으면 막 갈아버리고 싶다. 짜증나. 자업자득이니라 비율을 잘 맞추지 못한다. 가루가 솔직히 너무 많다고 했어. 이렇게 섞였으니까 좀 섞었으니까 이 상태로 한번 고쳐볼게요. 그냥 놔둬서. 여기 남는 거는 제가 처리해서 붙여보겠습니다. 너무 안 풀어졌어. 가루가 풀어질 때까지만 그대로 풀자. 가루가 조금씩 해도 많이 풀어야 돼. 곰돌이 틀이 있었으면 부엌을 했을 텐데 아쉬워. 아쉽다 나의 마음이. 아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여러분 저처럼 성공으로 많이 넣지 마세요. 이렇게 망해버린답니다. 풀어 던져 언제적 던져야 언제적 던질까 말까요. 난 2NE1 얘기하니까 유튜브에 어떤 분이 언제적 그룹이냐 그래서 슬펐어. 내가 나이를 이렇게 많이 먹었다니. 흑흑 자갈자갈 모래 아직 20대인데. 됐다. 대충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석고가루? 다시 해볼까요, 이거? 망한 것 같은데? 망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애들은. 얘가 좀 많이 덜 망한 것 같고. 아, 자꾸 색소를 풀어줘. 다시 부어볼까 생각 중. 너무 물만 있어, 가루는 없고.
심지어 안 섞였어. 닦아내고 가루에서 풀린 거 다시 합시다. 가루가 좀 아깝긴 한데 아마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가루가 덜 섞였어. 지금 틀에서 빼내보니까 가루랑 아예 물이랑 섞이질 않았네. 아, 다시 합시다. 틀에다가 이 섞어서 풀어준 물을 넣어줍시다. 얜 그래도 가루가 좀 있는 물이잖아. 다시 하죠. 됐어. 이제 가루 없는 닦아주고 얘도 다시 하자. 잘 안 만들어진 애들은 버리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매력이 있긴 있네. 이렇게 다시 하면 되니까. 색소랑 안 섞인 게 제일 짜증나는데. 물이랑 가루랑 안 섞여갖고 물만 있어. 이게 뭐야 이게. 가루는 하나도 없어. 얘는 수평이 안 돼. 좀만 더 붓자. 됐어. 다른 애도 부어야지. 색소물만 있어. 짜증나. 색소물은 버리고 발음 주의. 이제 석고 가루들 물이 나오거든요. 이 물 버리면 색소가 붙은 물은 버리고 수건 빨아야 돼서 엄마한테 혼나겠네. 엄마에게 등짝 스매싱을 맞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참. 제대로 섞은 다음 다시 해서 붙여줍시다. 색소를 넣으면 안 됐었나? 지문대로 완전히. 괜히 시간 기다렸어. 몇십 분씩 기다렸어. 얘는 좀 잘 될 것 같아. 그냥 제 느낌상 그래요. 얘는 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좀 잘 될 것 같아. 얘 다시 하자, 얘도. 물이 너무 많아서. 좀 잘 될 것 같은 애들만 붙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좀 굳었어 벌써. 안 굳기 전에 빨리 하자. 머리카락 보이고 진작 이렇게 할걸. 후회. 급후회. 인간승리다 이 자식들아. 버려 버려. 물 다 버려. 아깝지만 버려. 물만 있는 거 좋지 않아. 그래서 또 섞어주자. 섞은 다음에 부어주자. 이게 맞는 것 같아. 이제 될 것 같아. 그래도 물을 좀 많이 버리긴 했는데, 석고가루도 많이 버리고 물도 많이 버리긴 했는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오, 잘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다행히. 근데 가루가 좀 덜 풀린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될 것 같아. 왠지 제 기분상 그래요. 막대기로 휘 저어서 좀 덩어리진 걸 풀어준 다음 하면 되지 않을까? 색깔은 은근 예뻐. 근데 저 큰 틀들이 문제다. 큰 틀이 잘 될지 모르겠네. 작은 틀은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가루만 잘 풀어주면. 그리고 얘도 다시 해주자. 얘도 물만 있어. 너무. 지금 색소물밖에 없는 애들은 다시 해야 돼. 내 생각으로 그래. 그래도 감 아직 안 죽었어. 유. 전 아직 감이 죽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급발진. 할 수 있다. 옆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잘 넣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부어주죠. 뜬금없지만 샘스미스 황재성님 하신 거 재밌어. 별로 안 맞는다고, 안 어울린다 생각했는데. 아니, 잘, 그분이 존재를 잘 몰라서. 샘스미스가 누군데? 뭐가 똑같다는 거야? 재미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밌더라고. 왜냐면, 뭔가, 누군지 몰랐을 때 봤으니까 재미가 없던 건데. 그러니까 재밌어. 근데 그 TMI, 뜬금없는 수다수다. 이제 가루는 이걸로 풀어줍시다. 얘는 가루가 좀 덜 섞였네, 많이. 근데 얘 층이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얘는 더 부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하고 또 섞어. 섞어가 굳기 전에 빨리 섞어.
섞어주자. 섞. 덜 풀린 게 제일 짜증나네. 힘들어. 벌써 힘들어. 이렇게. 조금 넘치게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그래야 여기 선 넘어서 잘 붙지. 이게 달빛 모양으로. 그리고 조금 더 휘적휘적.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발악을 좀 보기 시작했어.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가루를 풀고, 가루를 풀고, 또 풀어주자. 누가 집에 오네요. 오빠가 집에 온 것 같아요. 완성해야 돼, 빨리. 각 진짜 안 풀어준다. 망했어. 망한 거라도 살려야지. 힘들어. 아, 트림 더러워. 남은 거 갖다 버려야지, 가루도. 망한 거 이거 버립시다. 얘도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아. 망했어. 제대로 안 된 것 같거든. 다시 보여줘. 색소물 버려. 아이씨, 옆으로 다 흐르네.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수평이 안 맞아서 지금. 내 틀 안에다가 가루를 다 넣긴 넣어갖고, 잘 나올 건 잘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건 안 나올 것 같은 느낌? 예감이 좀 들어요. 일단, 잘해서, 장미 모양도 한번 만들어주는 걸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난리 난 수건은 갖다 버릴 거예요. 말든지, 망해버린 느낌. 느낌적인 느낌. 얘도 지금 안 굳은 색소물 버리자. 안 묻었네. 보니까 또 들고 떴네. 굳지도 않았네. 으이, 싫어. 마지막. 얘 하나만 남았으니까. 얘 하나만 만들고 굳을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난 가루를 굳기 전에 풀어야 되니까 또 많이 휘적휘적해서 남은 아이를 써먹어봅시다. 남은 아이도 써먹어야 돼. 필요해. 이안 써먹으면. 그리고 나머진 갖다 버릴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아씨. 머리카락 들어갔네. 이 젠장. 힘들어. 붓기 전에 하는 게 진짜 힘들구나. 많이 풀어줘야 돼. 가루를 쓸데없이 많이 넣어가지고, 씨. 초반에. 조금이면 됐는데 많이 넣어가지고 괜히 가루로 욕심내. 비율이 못 맞춰가지고. 됐겠지? 된 것 같아요. 수평을 맞춰서 잘 해줍시다. 됐어. 힘들었다. 좀 채워주자. 됐어. 이제 굳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 남은 가루들이 이렇게 남았어요. 이 상태로 굳히기 좀 그래서 막대기로 좀 많이 휘저은 다음에 붙여줄게요. 그대로 그냥. 틀이 없다면 틀을 창조해내면 되지. 힘들다. 그렇게 내 유튜브 영상에 휘적거리는 소리만 들렸다고 한다. 오리지는 거 엄청 안 풀어져. 큰일 났어. 여러분, 저런 국산 석고가루 쓰세요. 너무 안 섞이네요. 진짜. 오리 좀 뿌려버리고 싶은 경화제 같은 거 넣어서 뿌려버리고 싶은 느낌이고요. 이 덩어리진 게 너무 안 돼. 체에 넣고 걸러버리고 싶어. 지금 화가 났어. 제 심정은 이거를 체에 걸러가지고 그냥 덩어리 안 지게 해서 굳게 해버리고 싶어.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덩어리 친구, 안 풀린 거 봐. 으, 싫어. 으깨줘야 돼. 으깨서 이렇게 넣어야 돼. 심지어 물에 풀리지도 않아. 아, 씨. 이게 만들기용 석고가 아닌 건가?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도 덩어리 집어 다 빼낼까? 그냥? 덩어리가 좋은게 힘들어. 손가락 빠질 것 같아. 덩어리 줬어. 왜 싫어. 으깨면 으깨지나? 으깨지네. 아이씨, 물이 안 풀어져, 이렇게. 그렇게 제 집은 난장판이지. 저의 방바닥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흑흑, 자갈자갈, 모래모래. 다른 색소도 넣어볼까? 레진 색소 물에 넣기 좀 그런데. 색소 한 개 써보고. 빨간색이랑 섞으면 어떻게 될까도 궁금했거든요, 사실. 안 섞어봐서. 이건 레진 색소라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공업용이라. 근데 사실 석고에다가 레진 섞어 넣으면 안 좋긴 한데. 제가 가진 거. 이렇게. 가위. 어차피 제가 쓸 거라 괜찮아. 저울은 아마 쓸데가 없었다고 한다. 괜히 닿는데? 내가 비율을 못 맞추니까 괜히 단 것 같은데? 모르겠어. 나도 꼬마양제. 색소는 다시 집어넣고, 보관해서 집어넣고, 가위. 가위, 가위. 가위. 여기 있다. 샬라로. 장난이. 난 빨간 색소. 얘는 레진 색소인데. 왜 안 나와? 주먹을 잡고 있어. 좀 많이 넣었다. 괜찮겠지? 섞어보자. 예쁘게. 그래도 그나마 좀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 색소. 이걸 보관해줘. 피 같아. 마블링 줬어. 석고가 덜 굳어가, 덜 풀려서. 색깔이 이상해. 풀려야지. 레진 색소가 잘 안 섞이나 본데. 가루 때문에. 잘 안 풀려. 마블링 질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색깔은 이런 색깔이 아니었는데 말이야. 뭔가 걸쭉한 반죽이 되어버렸어. 석고 전용 가루 색소를 왜 넣어야 하는지 알 것 같네요. 별 효과가 없다. 레진 가루 톡. 그냥 색소는. 그냥 덩어리만 집. 손가락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 덩어리 집은 저주를 풀어주세요. 용사 여러분. 이게 퍼오려면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어. 나 좀 짜증나거든요. 덩어리 진 것들이. 그래서 굳기 시작해가지고. 이씨. 안 섞이는 것들 위로 올려보네. 이게 더 빠를 것 같아. 차라리 안 섞이는 석고가루들을 위로 건져 올린 다음에 굳혀버려. 그게 나을 것 같아. 너무 안 풀려 진짜 가루가. 그냥 섞인 거 맞겠지. 빨강이나 섞여도 왜 티가 안 나냐. 가루가 석고방향제 만드는 전용 가루가 아닌 건가? 모르겠어. 벌써 30분 넘게 지났잖아. 이 상태로 잠들어버릴까? 그러면 우선 뭐가 나오냐. 충격적인 비주얼에 이상함이 나오는 거야. 아 근데 사실은 이거 실리콘이 아니야. 플라스틱이라 제거가 안 될 것 같은데? 트레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모르겠어. 일단은 레진제를 다 집어넣고. 이 저울도 가장 쓸데없어. 이 저울이 제일 쓸데없어. 이씨 짜증나. 쓸모없네. 망해버린 저울 갖다 팔고 버려버리고 싶어. 5,000원짜리 저울한테 내가 얼굴이 기대한 건가 싶기도 하다. 젠장. 이럴 줄 알았으면 전문가 정도면 저는 저울을 쓸거. 아니면 그냥 내가 못하는 걸 수도. 몰라, 단위를 제대로 못 읽은 것도 있어요, 제가.
안에 너무 주변이 지저분해졌어. 작업실 있으면 한번 싹 청소했을 것 같아. 너무 지저분해. 들어왔어. 바로 굳은 거다. 짜증나는데? 뒤처리가 제일 짜증난다. 일단은 집어넣고 서랍을 잘못 해야지. 방향 이동. 그럴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저걸 갖다 씌우자. 스트레스가. 전원 끄자, 그냥. 전원을 끄겠습니다. 이건 뭐지? 가정용이라 안 돼. 미리인가 봐요. 그램이 아니라 미리인가 봐. 왜 이게 미리로 돼 있냐? 아시는 분. 무게 아니야, 이거? 근데 내가 510이나 나가? 275kg이란 말이야, 내가. 그게 아니라 그냥 그램수가 아닌가 본데, 잘못된 줄을 샀군요. 미리그램 이런 건가 봐. 그램이 아니고. 몇 미리그램 이런 건가 봐. 잘못 사서? 망해버렸다. 봐봐. 망해버린 저를 뒤로 하고, 여러분. 힘들고 고된이요, 안녕. 너무나 힘든 것. 힘들어. 나 힘들어. 나중에 그림 있는 거 잘 못 사서 다시 사야겠어. 굳어라 굳어라. 아 이거 머리카락 들어가 있네 이거. 빼내자. 틀이 덜 굳었어. 이거 그냥 쟁반채로다가 해서 옮겨두자. 그게 더 빠를 것 같아. 이거를 꺼내서 여기다 옮겨둔 다음에 해두자. 완성품을 만들어주자. 그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 수평이도 잘 맞을 것 같아서 이게. 왠지 목걸이 펜던트 보면 잘 될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 나무에 올려놓는 게 훨씬 낫다. 수평이 안 맞을까? 그렇게 되면? 베이킹하는 것 같아. 약간 느낌이. 있겠죠? 된 것 같긴 해.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가루가 잘 터지게. 탁, 탁. 틀에 두 번 탁, 탁. 물방울 튀겨. 탁, 탁. 열심히. 하다가 두드려줘. 어서 공간 있어가지고. 가루가 덜 풀려서 이게 흉해요. 어떡해. 망했어. 짱이야. 망한 것 같아. 아직 완성 안 됐는데 망한 것 같아. 벌써 망한 것 같아. 다른 채로 옮겨주자.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아 이거 망했네 벌써. 망한 것 같아. 손가락으로 풀어줄까? 아직 덜 굳어갖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 트레이에 있는 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들어 지금 난리 났어. 하나도 안 굳어가지고 큰 것도 다시 합시다. 안 되겠다. 이거 남은 거 부어주자. 다른 거 안 되겠어. 망했어. 망했으니까 이왕 망한 거 하나도 안 섞였거든요. 이렇게 망했거든요. 지금 이제 버리자 그냥. 버리고 가루가 지금 이렇게 남아가지고 완전 망했거든요. 어, 근데 굳으니까 하얗네? 굳기 전에 시커멓더니 신기하다. 굳으니까 하얘졌어. 진짜 망했어. 망해가지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깨끗하게 털부터 닦아냅시다. 너무 더러워요. 네, 신기하긴 하다. 분명히 시커먼 가루였는데 서구 가루 그냥 버리고 있거든요. 전문가분들 보시면 화가 날 거예요. 제가 석고가루를 다 버리고 있어가지고. 아니면 이대로 놔뒀으면 석고가루 잘 됐는데 왜 다시 하냐고 화내실 수도 있어. 어쨌든 간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다시 새로 해야 돼. 덩어리 있는 거 막을.
하여튼 지금 가루가 뭉쳐져서 하나도 안 된 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얀 가루가 됐거든요. 조금 그래서 하나도 안 뭉쳐져서 하나도 안 풀렸죠. 그래서 망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다시 보여주려고 이걸로 다시 붙자. 덜 풀렸어도 이게 나은 것 같아. 아 벌써 굳었네. 벌써 아 장난. 가위로 잘라서 굽기전 가위로 좀 휘저고 이렇게 물이 많이 날카로운 걸로 휘저어서 좀 낫지 않을까 싶어. 굽기 전에 망해가지고 벌써 가루 지금 통어리졌어. 망했어. 지금 가루가 덜 섞였어. 망해버렸어. 그래도 섞어 가루 섞기 아까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안돼. 나서 또 풀어줘야 돼. 손가락으로 하다못해 손가락으로 풀고 있어 지금. 망해가지고 내 뜨뜨뜨하고 더럽겠다. 이거 방향제 제가 쓸 거, 트레이 제가 쓸 거야, 괜찮아. 아직 트레이긴 한데. 망했어. 어쩔 수 없지. 손으로 가도 풀까? 가루를. 옮겨가지고. 어떻게든 섞으면 되잖아. 그쵸? 색소 묻은 건데, 색소 묻은 거 이렇게 섞어도 되나 싶은데? 근데 이미 굳어버린 석고를 풀어주기에는 손만 굽는 것 같아. 으깨 보자. 섞는다고 안 될 거, 물에다 섞는다고 안 될 거 같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 석고가루도. 손으로 섞어주고. 어지러워. 아이씨, 벌써 어지럽다. 따뜻한 물에다 섞는 건가? 석고가? 아닐 텐데. 석고를 따뜻한 물에다가 섞은 다음 가루를 잘 풀리게 할 거거든. 너무 찬물인가? 데운 물에다 할 거거든요. 전문가분들 저에게 제대로 알려주신 분. 제가 원데이 클래스로 학원 가서 배워야 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망해버렸어요. 덩어리적으로 안 섞여요. 벌써 굳어버렸어. 안 섞인 거도 이제 해야지. 안 섞여서 꽃가루까지 무조리 넣어버리지. 어쩔 수 없다. 맞아, 모자라. 부으니까 좀 괜찮을려나? 일단은 다 부었거든요. 모자랄 것 같긴 한데 다 부었다. 근데 쓰긴 다 썼네. 버리는 게 더 많아. 망했어. 손이라도 응고해주자. 손이라도 쓰자. 칼이라도 들었으면 물라도 배자라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 칼이라도 들었어. 물라도 되자. 이거는 이왕 망한 거 어쩔 수 없다. 망해버린 거 그냥 붙여버리자. 근데 아까보다 훨씬 나은 거 같긴 해. 확실히 좀 더
덜 푸는 느낌? 괜찮아. 여기도 가루가 남겨진 게 많이. 생각보다 없어. 내가 떼내가지고. 최애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제 고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너무 지저분하게 좀 돼가지고. 씨, 많이. 주변에 좀 닦아주자. 머리카락 빼내고. 아, 힘들었어. 남 방향 뒤까지. 깨고. 색소이는 뭐 빼주지. 속옷 가루만 남는 거. 색소가 많이 들면 빼줘야지. 덩어리 된 것도 풀어주고. 괜찮겠지, 이 정도면? 제발 그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대로 망가졌으면 좋겠어. 손으로 가서 풀어줘. 됐어. 베이킹 하는 것 같아. 너무 지쳐서 해둔 말 또 하고 또 하고. 어, 화나. 짜증나.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사나님의 뜻에 따라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었다. 가위를 잘라버리고 싶어. 덩어리 지금 너무 안 풀려서. 아, 그리고 주변에 흘린 트레이에 흘린 거 닦아내자. 너무 지저분해. 나무 트레이야. 썩어 썩어. 썩지 않게 닦아줘요. 잘해서 모양을 잡아줘요. 닦아줘요. 아, 가루 다 흐르네. 씨, 욕 나와. 욕하면 안 돼, 근데. 너무 힘들었어. 꼭 하나만 되게 드릴게 힘드네. 나는 나의 후기. 저의 후기. 썼고, 드럽게 힘듭니다. 옛날에 잘했는데. 가루는 좋은 거 씁시다. 여러분, 한국 못 산 거 쓰세요. 이따오게 됩니다. 내가 못하는 걸 수도 있어. 하지만 너무 힘든걸? 힘들었다. 그리고 이거 하고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더러워. 이거 엄청 올랐네. 어, 이건 좀 잘 될 것 같아. 굳히기만 하면. 얘를 안 굳었는데. 굳히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얘가 제 색깔이 제일 진하네. 일단 완성이 좀 되었고요. 아, 이제 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지저분해서 꽃가루 치우고. 아, 뿜뿜이 그거 만들었어. 열심히 만들었으니 완성된 보여드릴게요. 자겠습니다. 안녕.